2020 고향 평화통일특별시. 내가 꿈꾸는 고향시의 미래다. 나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에서의 공식 일정은 주체사상 탑과 같은 선전용 전시관이나 외화 벌이를 위한 아리랑 공연의 관람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영어 공부에 몰두하는 북한의 학생들, 평양 골프대회,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신자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다. 하지만 연평도 사건과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없이 악화되자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비판해오던 이들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나의 전망을 물어온다.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좋은 예다. 나쁜 평화보다 좋은 전쟁은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막아야 되는데 일부 강경한 이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분은 북한 핵개발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 군사적인 제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은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영변에 대한 북한 핵 선제 공격이 대단히 비중 있게 논의된 현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2한국전쟁과 같은 참화가 오기 때문에 따라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